이번에는 모의고사 2번이자 외부지문 2번이자 모의고사 37번 문제입니다. 순서를 집어넣는 거였죠? 그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되어봤자 똑같이 순서로 변형을 하거나요. 아니면 뭐 구문이 어려운 게 있으면 어법 요 정도 아니면 내용이 일치 요 정도로 낼 수 있어요. 단 이렇게 똑같이 순서가 아니라 우리 그 병어 중에 ABC 순서 찾는 거 있지? 그치? 그런 거로 나눌 수도 있으니까 단락을 한번 그 정도로 묶어서 나눠보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냥 바로 갈게요. 정답은 몇 번이었죠? 2번.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는 상태로 읽어볼게요. 일단 처음 문장은 Childhood friends. 어렸을 때 뭐는? Friends. 어렸을 때 친구들인데 즉 해서 추가 설명을 더 해주면 즉 누구냐면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래? 네가 have known 현재 완료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쭉 알아온 거니까 현재 완료인 have pp를 써야 되겠죠? forever 여기서 forever 의미는 영원입니까? 아주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의미 한번 체크해주세요. 여기 아주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들 즉 그게 바로 어렸을 때 친구들은요 are really special 정말 어떻게요? 아주 특별할 수 있죠. So they know 그들은 압니다. Everything 모든 걸 알죠. About you 당신에 대한 모든 걸 알고요. 그리고 너는 또 나왔네요. 현재 완료 have shared 뭐에 왔대요? 아주 많은 것들을 공유해왔죠. Lots of 많은 것들을요. First 우선적으로 많은 것들을 걔네랑 먼저 했었죠. 하지만 이 자리라고 답이었죠. So however 그러나 when you hit poverty 뭐하면 네가 사춘기를 맞게 되면요 sometimes 때때로 these forever friendship 이렇게 영원히 갈 것 같은 우정은 go through라는 표현 알아보세요. 겪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체 다 through 쓴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뭘 겪게 된대요? growing pains 자라나면서 얻는 고통들 성장통을 겪게 될 수도 있대요. 즉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반전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ABC 파트로 하게 되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여기서 시작하겠죠. However가 있는 단락이겠죠. 자, you find 넌 뭐 한대요? 당신은 찾습니다. that year를요 that year를 찾는데 네가 뭐 했다고요? have less 많이 가진 거야? 덜 가진 거야? 덜 가졌대요. 오늘 have in common이 공통점을 갖다라는 뜻이 있어요. 덜 공통점을 갖는다고 찾을 거예요. 언제보다요? Then you used to. 자, 중요해. used to. 우리 문법 들었던 친구들은 대충 알 건데 used to의 의미는 뭐죠? 과거의 상태에 혹은 습관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습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would는 사용할 수 없고요. used to만 되는 겁니다. 자, 뭘 찾았냐면 네가 과거에 그랬었던 것보다 공통점이 덜하다라는 걸 넌 발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게? 과거에 뭐였던 거였어? 네? 공통점을 가졌던 거니까 used to 뒤에 have in common이란 말이 원래는 있어야 되지만 생략을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너가 과거에 공통점을 가졌었던 것보다 덜 공통점을 가진다라는 걸 당신은 발견할 겁니다. 됐어? 넘어갈게요. Maybe 아마도 you are into rap. 너는 랩에 빠질 거고요. And she's into pop. 친구는 어디에 빠질 거래? 팝에 빠질 거래요. 혹은 you go to different school. 니네는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니네는 가질 수도 있죠. 다른 그룹의 친구들을 가질 수 있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도 또 한 달라고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글 구성을 봤더니 여기가 지금 또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Change can be scary. 두려움은 어떻대요? 아, 변화는 어떻대요? 변화는 두렵죠. But remember. 하지만 기억하세요. Friends. 친구들 even best friend 심지어 최고의 친구들도
Don't have to. Don't have to 의미 뭐였지 얘들아? 뭐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Must 하지랑은 달랐었죠. 뭐 할 필요가 없대요. 완전히 alike. 완전히 비슷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 자, having friends 뭐 한다라는 거는요? 어떤 친구들 with other interests. 어떤 친구냐면 다른 interest 흥미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자 주어는 having이야 그치? 3인칭 단수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 s를 꼭 붙여야 되죠. 다른 흥미를 갖고 있는 친구를 가지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더 interest 흥미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Just 그냥 think of 뭐하래?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왔던 걸로 묶었죠? 컷 어떤 거? You can run. 네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왔은 저는 항상 것으로 해석하면 좀 편하다고 했죠? 혹은 무엇? 네가 뭘 배울 수 있는지 혹은 네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던지 From each other 누구로부터? 서로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좀 더 보라고 합니다. 됐니? 자, 이런 거는 진짜 지금 봤더니 이런 거 뭐 쉬운 문제로 나오면 몇 군데 이제 밑줄 친 다음에 거기 1, 2, 3, 4 해가지고 틀린 문법 골라라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 나가시는 거 잘 들으시면 문법을 좀 많이 찍어준다 싶으면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ABC 부분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단락의 첫 번째에서 뭔 얘기가 나왔지? 어렸을 때 친구란 해가지고 어렸을 때 친구의 의미가 나왔죠? 친구의 의미가 나온 상황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뭐 하게 된대? 사춘기 때? 겪으면서? 성장통을 겪는다 했죠? 이 성장통을 겪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은 뭐라고 했었죠? 쉽게 얘기해서? 뭔가 이 새끼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치? 원래 되게 막 어렸을 때 친구는 되게 공감대가 많은데 이때는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뒤로 뭐라 그래?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치? 오히려 다른 게 좋을 수 있다. 차이점이 있는 게 좀 낫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차이점은 좋을지도 묻고 이 정도 해가지고 파트 해가지고 ABC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용 전개만 잘 생각해 놓으시면 바꿔놓더라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빨간 색깔 현지 완료 잘 챙겨주시고요. 유즈드 트레이닝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2번 질문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